제가 14살 때 가도 선전 길에 가서 저 일본 놈들의 악행 그런 걸 선전했고, 하루는 우리 아버지가 어디 좀 갔다 온다 그래요. 며칠 갔다 온다 해서 그런가 하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일본에서 한 명한테 잡혔다 그런 신문이 났죠. 우리 어머니 오셔 보고서요 어머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잘못됐다, 잘못된 것 같아. 우리 언니도 가서 아버지 찾아야겠다. 무슨 아버지 종군 3학년 배우다가 종군했는데 왕복무 3주대 가서 이제 일어를 배워야 돼. 우리 일어를 안 배웠으니까 일어를 배우고서 만주에 가서 우리 아버지 모셔왔다는 거야. 언니도 아버지 없는 소름이 있나 보지. 그러니까 또 그래서 해방 후에 이제 와서 아버지 만났어요. 10년 동안 고생했다고. 우리 어머니하고 철천지 하냐. 독립운동 해내면 헐벌 독신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가족 있는 사람을 왜 이렇게 보내서 우리 고생시키나. 비고생이 좀 원망이도 되고. 그렇지만 뭐 그때 당연히 할 수 없지. 그룹을 가리다는 독립운동 못하지. 예. 말도 여러 가지, 중국 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다 하나씩 또 다 할 줄 아는 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영화를 중국 사람도 더 필요하고 한국 사람도 필요하고, 전 필요한 한국 사람으로서 잤지만은 저희 나이가 잤지만은 그 양쪽이 다 날 필요 하니까 고대고대마다 더 이용하고 또 전 또 뭐 그것도 좋아가지고 그런 역할을 또 했죠. 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한간에 이제 일본이 한국에 했다. 이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좀 기쁘다는 거는 오담도 아주 그 막막하고, 그리고 내 조국이 틀림없이 내 소속 속에 남들한테 알려질 수도 없는 내 조국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되는가. 고생했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 이상 행복했던 시절이 없는 거예요. 고생 속에서의 행복은 그건 느껴보지 않은 사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행복이라고 할 때 그건 뭘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그 속에서 성장하고 행복하고 그랬습니다. 2-3개월까지는 세수하라도 안 내보내고, 운동도 안 내보내고, 보리차로 세수하면서 몇 달을 지난 거, 일체 밖에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 운동시켜라, 접견시켜라. 물론 가족 접견, 뭐 변호사 접견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견시켜라, 뭐 시켜라 가지고 떠들다가 또 잡혀가고, 또 꿀안고. 걔네들 우리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했죠. 첫날 밤에 우리 방에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너무 가엽고 아름답고 그래서 나는 눈물이 나서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나이 많은 사람은 피곤해서 일찍 자는 척하고 돌아 누워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 전에 73년 9월 달에 내가 해외
서울에서 나온 신문 하나를 복사하다가 잡혀가지고 그 남산 안기부에 가서 3일 동안 뻘거벗고 죽도록 맞았습니다. 온몸에 피멍이 들고 그런 그 나는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다시 거기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밖에서도 감옥과 다름없는 감시 속에 살고 있고 안에 들어와도 또 여러 가지 문제와 부딪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았는데 그 수용 생활을 하는 동안에 너무 먹는 것이 약해서 손톱도 약해지고 막 머리도 이렇게 하면 막 주먹으로 빠지고 그래서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재소자들이 처음에는 뭐 저거 정치부마냐 하고 좀 냉소적으로 봤는데 나중에 운동시켜줘 또 우리 때문에 식사가 나아져 하는 걸 보면서 우리한테 오히려 호감을 보내고 그리고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사람답게 살고자 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내 공동체 그리고 내 국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로워야 하고 그리고 그 개인의 삶을 최소한도 자유를 보장하고 그리고 평등한 그런 사회 질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지 못하는 이 체제와 부딪혀서 싸우는 것은 하나의 내 그 인간다운 삶에 대한 나의 그 못하는 행진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당하고 있으면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치고 이겨나가려고 할 때는 또 다른 기쁨과 성취와 성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그리고 시야를 넓게 가져야만 그나마 헤쳐나갈 수 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도덕성도 더 많이 확보하고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수연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족이 무엇이건데 나라가 무엇인데 자기 인생을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지금 풋프린팅이 끝났죠. 이제 그 포토 시간이 있겠는데요. 우리 사진 찍으시는 기자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를 잡아주시겠어요? 우리 풋프린팅 하는 내내 우리 구청장님이 아주 살뜰하게 다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훈훈한 모습인데요. 자, 네 분 다 족적 액자를 가슴에 안으셨습니다. 자, 사진 찍으시고요. 잠시 포토타임이 있겠습니다. 다 찍으셨나요? 네, 자, 사진 찍는 시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역사로 그 족적을 남겨주신 오희옥 선생님, 이윤철 선생님, 신임영 선생님, 이혜학 선생님을 다시 객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고 뜨거운 박수로 그 걸음을 함께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혹시 학생분들 계신다면 이 시간을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들 집에 놔두고 부모님만 오신 분들 후회되시죠?
다음부터 내년부터는 이 근처 사시는 분들이면 아, 이 근처 아니더라도 자녀분들 다 데리고 꼭 이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분 선생님 자리에 편안히 앉으셨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